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장시간 동안 어떤 한 일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마련인데 혹시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분이 좋은 해답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아가씨 농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냐 하면 경찰 공무원을 역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던 중에 강원도 화천 고향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농사를 짓던 중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으셔서요. 중간에 공부를 하다가 내려가서 농사일을 좀 도왔는데 이게 내 적성이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농사를 직접 해보니까 이 길도 나하고 참 적성이 잘 맞는구나 오히려 깨달아서요.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공무원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두 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관규 학생 어때요? 다른 길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원래는 꿈이 네. 막 옛날부터 경찰관이 돼야지 이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했는데 네. 어느 정도 부모님과의 그 마찰도 있었고 현실과 좀 타협을 하고 공부를 네. 시작했는데 괜찮은 직업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네.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술학생은 어때요? 예전부터 웨딩 플래너 쪽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가서 면접까지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교육까지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그런 거랑 좀 다른 제 직업적인 가치관이랑 좀 달라가지고 포기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여론 정말 우리 청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한 길을 선택을 했다가 다른 길로 우회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많은 청춘들과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여러 길을 좀 선택을 해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뭐 바꾸기도 하고 진로를 그런 네. 경우 많이 보세요. 어떠세요? 예, 많죠. 네. 사실 그 진로를 바꾼 사람들 중에 네. 하나가 네. 저입니다. 교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사실 공무원의 길을 가려고 저도 노력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제가 느낀 부분은 뭐냐면 공무원 시절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그 부분이 만일 다른 길을 간다 한들 그 부분 그 영역에서 반드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삶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도움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새겨둘 만한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설사 공무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 시간이 분명히 헛되지 않고요. 여러분 인생에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성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한 우물을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 한 곳만 바라보다가 다른 소중한 것들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정학 강의 함께 할 텐데요. 감각적인 행정학 강의 도와주고 계시죠? 윤세윤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네, 153 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행정학 강사 윤세훈입니다. 네, 오늘부터 또 신공공 관리 이론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텐데요. 이제까지는 지난 시간 2회에 걸친 내용들은 원론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4일 동안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 원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처방이 나타나서 실제 제도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겁니다. 실제 문제는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원론적인 부분들은 사실 어떤 감각적인 부분으로 풀 수 있고요. 이제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익혀놓고 암기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서 시작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자, 11번째 강의고요. 오늘의 컨텐츠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공공관리의 이제 구체적 개혁 처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얘기로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의 부제가 또 있습니다. 모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모욕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떨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지만 효율적인 정보예요, 사실. 작으면 일을 못하고 뭔가 부족한 게 맞는데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렵지 않나요? 작은데,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런 시대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사회는 좀 이렇지 않나요? 핸드폰 어때요, 요즘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죠. 버튼 하나만 있죠. 버튼 하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점 작지만 효율적인. 그래서 책도 있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저도 그 교양 과목으로 하면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책을 읽었었는데요. 뭐 좀 시대의 예전의 얘기죠. 예전의 얘기인데 오늘날 딱 보면 정말 작은데 뭔가 효율적인 것을 강조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과 같이 정부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정부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축소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민영화시키거나 준정부 시장화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겠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단지 내보내고 단지 민영화시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보냈던 것들이 하나의 성과물로 나와야 한다. 이게 NPM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은 절대로 민영화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국방, 치안 이런 거 민영화하나요?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의 얘기는 반드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한 부분은 정부가 갖고 있고 그걸 최소한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민간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 특히 집행하는 부분들, 정책 결정하는 기능들은 정부가 갖고 집행하는 영역들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민영화시키거나 민간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권한을 넘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체적인 제도가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있어요. 자, 책임 운영 기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라. 이런 얘기야.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라. 다만 재량은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겠죠. 그렇죠. 재량은 마음껏 주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하되 다만 성과는 가져와. 이런 기관들을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합니다. 공공영역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재량과 성과를 강조하는 어떤 기관들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자, 민영화를 시키는 부분이 아니라요. 민영화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영역이 있겠죠.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영역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영역들, 이런 영역들도 이제는 그럼 남아있다고 해서 정부가 예전에 관료제 영역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시장화하는 영역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임 운영기관은 민영화시키고 남은 정부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역에서 하나의 경쟁 시스템 그리고 시장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노력들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는 성과 관리가 필요한 거죠. 단순하게 그냥 네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끝나면은 재량이 하나의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가져오는 게 가장 필요한 거죠. 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이럴 수 있죠. 부모님께서 마음껏 지원해 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한번 해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지원을 재량껏 다른 데 사용하면 부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 관리는 성과 목표치를 설정해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그리고 이 목표치를 설정해주는 활동들을 방향잡기라고 하는 겁니다. 노적기가 아니라 방향잡기.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해주고 그 목표를 달성해봐.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가 달성되면 단순하게 끝나면 더 이상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도 이제 성과급이 발전되고 있고요. 그 성과급에 의해서 하나의 유인 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려는 노력이에요. 책임 운영 기관은. 자, 그리고 이렇게 책임 운영 기관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정부 영역에서 민영화 시키진 않았지만 어떤 특정 영역을 잠깐 옆으로 살짝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권화되고 대규모 정부 조직을 분할하는 이런 노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책임 운영 기관. 그래서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공공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영화 시키는 영역들은 공공성이 조금은 완화돼서 이제 민간에 넘겨도 되겠다 하는 영역들을 민영화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 영역이 반드시 달성은 이게 갖고는 있어야 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책임 운영 기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단. 다만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 운영 기관을 만듭니다. 집행적 사무에 대해서 그래서 단순하게 경쟁 원리는 우리가 국방 이런 데서는 경쟁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놓고 이제 경쟁 영역, 시장화할 수 있는 영역들인데 공공성은 유지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책임 운영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책임 운영 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립중앙극장, 경찰병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아, 경찰 시험 준비하시는데 경찰병원 가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국립중앙극장 수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장. 있죠. 있겠죠. 경찰병원도 병원이니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의 시장 원리, 경쟁 원리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영역들에서 이행하는 겁니다. 경찰병원이 만일에 서비스가 안 좋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경쟁이 있을 수 있는 영역들. 다만 하나의 정책 결정을 하는 영역이 아니라 집행을 하는 영역에 대해서 책임 운영 기관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인데요. 이거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비슷한 문장들을 모아놓고 그 문장들을 서로 비교하도록 그리고 같이 봐야 할 지문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책임운영기관은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있어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우리가 만일에 보건복지부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밑에 책임운영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책임운영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같이 그 상위 기관처럼 따로 존재하는 책임운영기관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가장 큰 조직같이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같이 이런 부처와 같은 느낌의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존재하고요. 그 안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도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성과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디에? 소속 중앙 행정기관, 그러니까 중앙과 소속이 있는데 소속 중앙 행정기관 산하에 책임운영기관 운영 심의회를 둡니다. 심의회. 자, 그런데요, 운영심의회, 그래서 운영심의회가 있죠. 운영심의회의 평가 결과, 책임운영기관이 앞으로 이 기관들은 존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운영 책임 운영 심의회와 책임 운영 기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 심의회와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상위 기관이고요. 각 부처마다 이렇게 운영 심의회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 책임 운영 기관 밑에는 운영 심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자치부 산하에는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겠죠. 제가 상대 개념에 오답하라고 강의를 했었는데요. 책임운영위원회와 책임운영심의회는 하나의 상대 개념이고요. 그 위치에 서로 위치를 바꿔서 오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책임운영기관 운영회가 있으며 위원장 및 통해서 이런 한 명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1명,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소속 책임 운영 기관과 중앙 책임 운영 기관이 존재하고 소속 책임 운영 기관 산하에는 책임 운영 심의회가 있고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에는 책임 운영 위원회가 있더라.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상대 개념이다. 그래서 오답을 만들 때는 서로 바꾸더라. 자, 책임운영기관의 장애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임이 가능해요, 한 차례는. 그런데 소속 책임운영기관, 3번은 2번은 중앙책임이고요. 3번은 소속 책임인데요.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채용기간이 2년이 아니라 5년의 범위에서 2년,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그래서 돈이죠, 돈. 회계라는 건 돈이죠. 돈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 책임운영기관 장 위에 소속된 장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면 그 안에 책임운영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돈은 누가 관리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한다. 그래서 틀린 내용들이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직원들을 뽑을 때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갖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식으로 장관들이 갖는 겁니다. 자, 행정학에서는 장, 장관이 나오면 항상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장관, 뭐 책임운영기관 장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꾼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을 좀 아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무원의 임용은 중앙행정기관장이 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장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직 및 정원상의 신축성이 있어 책임운영기관을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총정원이 있어요. 총정원. 기억을 보시면 기관별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종류별, 계급별 정원이 있는데요. 이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소속 하부 조직의 분장 사무 및 직급별 정원은 기본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데요. 여기서는 종류별 직급별 정원이라고 되어 있죠. 종류별 직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 직급별 정원. 그래서 단순하게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부령, 총리령 혹은 기본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들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 이런 내용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정원은. 총정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들이 있다. 그리고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그리고 기본, 운영, 규정 등으로 정하더라. 이런 내용들을 사실 암기하셔야죠. 어려워요. 그래서요. 행정학이. 자, 내용들을 보시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가 필요한 부분. 이런 영역을 책임 운영 기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재정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이 생기는 영역들을 많이 만듭니다. 단순하게 집행하는 업무 외에 그 집행 업무의 일정 부분의 수입이 나오는 병원, 아까 극장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운영 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에 관하여는 자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에 관하여는 정부 조직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정부 조직법이 아니라 책임 운영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률을 적용하고 그 법률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 기록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을 한해서 정부 조직법이 보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서 책임 운영 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해당 장관, 뭐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 장관과 함께 협의하여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인데요. 답을 보시면 사업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중앙, 소속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산하의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죠. 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6년도에 나왔던 시험입니다. 상대 개념이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와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가 있고요. 그 내용들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잘 보시면 책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보세요. 기관의 성격은 정부 조직이며 구성원도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돈. 돈은 누가 관리한다? 장관들이 관리한다. 뽑을 때 누가 관리한다? 장관들이 관리한다. 그래서 돈과 임용을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겁니다. 자,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오늘의 또 미생의 얘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비리가 발견해서 그 비리 때문에 사업이 멈춰졌습니다. 중단이 된 거죠. 이런 비리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의 장그레는 과장님께 찾아가서 그 사업을 지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시 살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리가 있고 이런 비리가 있는 문제들을 보면 사실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장그레에게 왜 이 사업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가? 라고 과장님이 묻습니다. 자, 그래서 덜 끝나서 그러나? 과장이 물어요.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다시 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 사업이 사업의 어떤 수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장그레의 대답은 그 과장, 비리를 저지른 과장님의, 다른 과장님이에요. 그 과장님의 비리가 우리 모두를 모욕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단지 옆 사람, 나의 동료의 비리였지만 그 비리가 나에게 모욕을 준 것 같았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회사에 모욕을 준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장님은 말합니다. 모욕을 주었단 말이지? 그래, 자네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상사, 종합상사의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야. 우리가 정말 관료에 제가 얘기를 했죠. 관료에 들어가면 빠른 시간 안에 자기도 모르게 관료의 어떤 어두운 그리고 관료의 어떤 어둠의 거리 속에 자기가 연결되는 모습들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빠르게 이렇게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아마 이 사회의 문제를 보고 그 사회의 문제를 고치고 싶고 개선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공무원들, 수험생들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보고 싶고 우리 사회를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고 싶어서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이 사회를 생활한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입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신입 공무원일 때 그 마음을 유지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하나하나 쌓인다면 바위에 계란 던지기와 같았지만 사실 어느 순간 그 바위에는 홈이 생기고 그 홈이 뚫리고 하나의 사회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공무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멋진 공무원들을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회에 오늘날 많은 공직 비리가 있죠. 그리고 공직 비리에 의해서 예산 낭비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단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모욕을 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의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 여러분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강의 마무리할 때마다 해주시는 말씀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관교학생 어떻게 들었어요? 네, 저도 물론 내용도 너무 좋고 설명도 잘 해주시지만 네. 항상 마지막에 멘트를 저희를 위한 공무원을 위한 그렇죠. 멘트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심적으로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공무원 준비생들, 시험 준비생들 얼마나 힘이 든데 또 마음까지 달랠 수 있는 그런 마무리까지도 잘 하고 계신 윤세현 교수님의 행정학 강의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남쪽에는요 봄꽃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아직 체감적으로는 꽃샘추위가 남아있는 좀 쌀쌀한 기운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정말 따뜻한 봄을 느낄 새도 없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나만 혼자 우울한 겨울에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닌지 봄은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조금 활기찬 봄을 좀 맞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수험생분들은 정말 이 활기찬 기운이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기운 충전 해보시는 시간도 꼭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하신 강의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